재미없지만 네,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해도 될까요? 예! 그 제가 블랙홀 뺀 블랙홀 앨범 낸 게 89년부터 했으니까 30년이 넘고 오늘 33주년이거든요 올해가. 그런데 33주년 동안 본 공연보다 앵콜을 더 많이 한 공연이 기억이 나요. 그게 바로 부산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2시간 공연했는데 앵콜들의 두 곡 다 있거든요. 안 가요. 그래서 다섯 세 곡 다 했어요. 안 가요. 그게 나중에 좀 열받더라고요. 누가 죽는지 해보자. 계속했거든요. 나중에 안 움직여요. 아니, 자, 그처럼 저희 얼마든지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좀 도모합시다. 네, 오늘 여러분 진짜 여기 제 아직 채우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드려요. 그러니까 되게 감동했어요. 이렇게 와주실지 몰랐거든요. 소고해주신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이 해준 국빈관 훈남님들이랑 그 다음에 문사출 정말 멋있죠. 수염 다 끼고 저는 털이 한다고 해서 그 얘기 안 돼요. 문사출 김상동님들이랑 그리고 공연 준비해준 아우라 정말 멋진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디아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리고, 아니, 아니, 박수는 진짜. 저희 다 똑같아요. 그 뒤에서 같이 뮤지션들이랑 한 얘기가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세요. 네.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연하는 게 우리나라에 현재 별로 없어요.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의 역사를 써주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마지막 곡, 내 곁에 내 아픔이. 원래는 이 노래가 불우한 이웃, 나보다 더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곡이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불우해요.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곁에 내 아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자, 여러분 힘껏 따라해주시고 이 맨 끝에 내 곁에 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. 그거를 여러분들 잘해주셔야지 돼요. 아셨죠? 왜냐면 그 서가 짧게 서 있으면 꽝이에요. 오래 서 있어야 됩니다. 진짜 서는 너무 중요합니다. 갈게요. 네.